스팀 보일러 청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팀 보일러 청소하는 방법은 기계마다 또 청소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기계를 구매하시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기계에 스팀 청소 물 빼는 방법이 어떤 건지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제가 사용하는 기계는 이렇게 클리닝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보일러라고 뜹니다.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보일러 청소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지금 기계의 모든 기능은 멈추고 보일러에 있는 70%의 물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. 이 물은 한 번씩 이제 빼줘야 보일러에 섞여질 성분이라든가 다른 물이 있는 부분들을 싹 순환시켜줘야 아메리카노든 홍차든 만들 때 신선한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작업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물이 넣다가 저 물이 안 넣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이렇게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물이 안 넣게 되면 다시 원상 복귀를 해주면 맑은 물이 기계로 공급하게 됩니다. 이렇게 물이 자동으로 급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 이후에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이루어줍니다. 이렇게 한 번씩 해 주셔야 보일러의 성능도 유지하고 그러면 히터의 성능도 유지하고 또 신선한 물을 메뉴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보일러 청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